생각이야? 아니 이거요? 네, 이거 타고 가시면 돼요. 이거 이거 이상한데? 타자고. 응. 박재홍이요. 네. 네. 뭐예요? 지금 목에 걸고 계신. 아 예. 네. 뭐 우리 독특하는 거죠. 저희 보급 투어가 서프라이즈로 오징어배 대신 육조로 가는 거예요. 오. 야. 아니 형님 우리가 또 좋은 거잖아요 지금. 좋은 거지 언제 독도를 가보겠어. 너. 네. 네. 내가 고마워요. 어? 나 뽑아줘서 고마워요. 그래. 꼭 한번 가고 싶었어요, 독도. 광규 형, 내가 형 뽑자고 그랬다고. 그랬어? 네. 어. 아니, 연수를. 연수. 근데. 연수 후회하겠네. 야, 그 연수 술 계속 마시게 해야 되겠다. 어? 술 좋아해가지고 예뻐졌는데. 네. 불타는 여행사 호국 투어! 독도인 줄 모르고 가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. 우리가 그 답사대 타고 갔던 배가 사실 약간 거의 오징어 배 느낌이 났었어요. 이렇게 불도 달리고 그래서 우리끼리 오징어 배 타고 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냥 간 거예요. 오징어 배를 탄다. 기왕이면 그러면 서프라이즈로 뭐 되게 힘든 거 가는 것처럼 시키고 놀래키자. 우리 팀 우리 형 누나들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느꼈던 이 느낌 보다 더한 느낌을 좀 받았으면 어떨까 싶어서. 독도를 왔어, 독도! 와, 우리가 독도에 왔어! 직접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하네요. 그런 말이 있어요. 독도를 가려면 3대가 독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. 이 정도야? 네, 들어가기가 무척 힘든 곳입니다. 3대가 독을 쌓아야 된다고요? 우리 2대는 덕을 쌓은 것 같은데. 최웅이 3대는 어때? 뭐 나쁘진 않은 거야. 나쁘진 않지. 최웅이 3대. 저도 나쁘지 않아. 우리 뭐.